이제 오늘은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제목이 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알못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면 좀 죄송하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그 이제 그냥 이토끝도 없이 바이올로지 개론을 갑자기 한 시간 내에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최신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제일 핫한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나 영상의학이나 이런 쪽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전체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이제 한 분야인 거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전체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이 제일 좀 핫하고 뭐 요즘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실이 그 생물학이나 뭐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의사나 생물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겠지.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가 뭔지 알겠지. 뭐 NGS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넥스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말을 안 해주면서 이제 그게 뭔지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질문하거나 그러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커버도 하고 이제 저도 그 옛날에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좀 업데이트를 하고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NGS라고 하면 NGS가 뭔지는 알고 있다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게 목표고요. 먼저 커버할 거는 그 오믹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뭐 오믹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지놈,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외에도 뭐 리피돔, 메타볼이 좀 비롯해가지고 각각 여러 가지 옴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무슨 체라고 우리나라에선 번역을 하고 지놈 같은 경우 유전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진하고 아니면 지네틱스하고 지노믹스가 다른 점 뭐냐면은 그 지네틱스가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거거나 하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몇 개를 조사하는 거라고 하면 옴이 붙게 되면 그 한 개체 또는 그 메저러블 한 어떤 한 단위가 가지는 모든 유전자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보게 되니까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 방문 문장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지놈 분야에서는 이제 특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해서 23andMe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거든요. 뭐 이런 거 좀 이야기 드리고 트랜스크립톰하고 그 프로테옴은 사실 다 커버하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조금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믹스 시대가 되면서 오믹스 시대라고 하면 약 2006년 정도부터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으니까 그 이후 한 최근까지 10년 정도로 보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서 그 프리시전 메디신, 뭐 바이오마커,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루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전체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한 유전자 유전자가 아니라 그 개인 맞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유전체 중에서 어떤 특수한 유전자가 마커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질환의 마커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크기가 크니까 데이터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내니까 뭐 네트워크 분석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 도그마는 그 일반 생물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생물학에서도 약간은 중심가설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DNA가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코드인데 이제 그거를 그 mRNA 코드로 그러니까 RNA로 그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되고요. 이걸 트랜스크립션이라고도 하고 익스프레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RNA에서 그 염기 서열 3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하나씩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쭉 만들어내는 거를 번역이라고 하고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슬레이션을 메디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로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종. 네, 그래서 단백질이 접히면 얘네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1950년쯤에 그 DNA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걸 밝히면서 쭉 알려지게 된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거꾸로 거슬러 가거나 역할이 뒤바뀐 경우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한 10년 전부터 또 추가가 되게 됐죠. 이거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뭐 2조개라고 하기도 하고 3조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10배 내지 100배 정도 세포 수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주로 겉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서로 연관을 주고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런 각종 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지놈에서 그 넥스트제너레이션 시퀀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름이 막연하잖아요. 넥스트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면 기존에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사실은 세컨드제너레이션이고요. 1세대는 뭐냐면은 70년대에 그 생어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PCR을 통한 DNA 시퀀싱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염색체를 분리해가지고 DNA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야 하잖아요. 그거가 시퀀싱이고 이제 어떻게 시퀀싱을 할 거냐 하는 방법이 세머라는 화학자가 찾아낸 건데 PCR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온에서 DNA를 복사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세균이 가지고 있는 탁이라고 부르고 TQ라고 부르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이용해서 DNA가 고온에서는 이중나선이 서로 풀어지게 되고 저온에서는 그러니까 저온이라고 하면 우리 체온이죠. 그러면 다시 이중으로 어닐링이 되는데 그 고온을 줘가지고 풀어지게 만든 다음에 세균 중합효소는 그 90도 뭐 이런 온도에서도 파괴가 안 되니까 걔가 와서 DNA를 싱글 스트랜드가 있는 걸 보고 얘가 왜 싱글로 돼 있지? 그러면서 열심히 중합을 해서 반대편 샷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중나선이 되죠.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줬다가 다시 온도를 90도로 올리면은 붙었던 게 도로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매번 할 때마다 그 DNA 분자 수가 더블링이 되고 우리가 이제 입안을 긁어서 면봉을 씹는 정도의 양으로 DNA를 시퀀싱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되게 많이 증폭이 돼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대역시 그 디오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니까 DNA의 구성이 되는 단분자에서 산소를 하나 제거하면 끝이 뭉툭하게 돼요. 그러니까 DNA가 그 앞분자랑 붙어서 서로 이렇게 기차무리를 하려면 앞에 붙는 팔도 있고 뒤에 붙는 팔도 있어야 되는데 뒤에 붙는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가 붙으면 형광이 나오면서 그 뒤로 연결이 안 형광이 나오는 건 다 뒷일이고 어쨌든 연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DNA 길이가 그 A를 넣어줬냐 뭐 T를 넣어줬냐 ATGC 중에 뭐를 그 팔이 없는 놈으로 넣어줬느냐에 따라서 DNA가 완성된 길이가 달라지게 되고 DNA를 길이별로 쭉 크로마토그래피를 해가지고 어떤 길이들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역으로 DNA 순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분자가 엄청 많아야 돼요. 아보가드로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아야 돼요. 그래서 PCR이 되게 중요한 브레이크스루였고 그거 가지고 그 옛날에도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은 90도 되면 당연히 다 파괴가 돼가지고 중합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DNA가 풀리는 동안이면 그래서 이제 대단히 하기가 어려운 거였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단순한 DNA 염기 서열이라도 밝혀내면은 막 네이처의 사이언스에 공을 내고 막 그랬는데 그 70년대 좀 지나서 8, 90년대쯤에 그 탑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이걸 쓰면 90도에서도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싸고 저렴하고 빠르게 그 복사를 DNA를 많이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퀀싱이 많이 촉진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수백 베이스 페어짜리 그러니까 수백 글자가 적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DNA 서열을 염기 서열을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런 공로를 받아가지고 아마 노벨 생리학상 받은 것 중에 제일 빠르게 받은 사람일 건데 이름은 사실 기억이 납니다. PCR을 발명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젊은 나이 PCR 발명하고 그 노벨상 받은 다음에 그 뒤로 연구를 안 하고 서핑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도 사실 어쩌면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 90도에서 안 죽는 효소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90도에서 사는 세균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 이런 거니까요. 예. 그런 게 1세대인데 이제 2세대에는 그 사실상
그냥 양적으로 다른 것뿐이에요. 그 더 빠르고 더 싸다는 거예요. 근데 획기적으로 더 빠르고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특징이냐면 프래그멘티드 리딩을 합니다. 본래는 DNA 염기 서열이 우리가 휴먼 존 프로젝트를 할 때 사람 염기 서열이 엄청 길잖아요. 그거를 그 염기 염색체별로 나눈 다음에 약간 자른 다음에 이제 한 글자씩 진짜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무슨 부분 무슨 부분 이렇게 책이 몇 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져가서 한 글자씩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 프래그멘티드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그 커터칼 같은 거나 아니면 작두 같은 거 좀 박 씁니다. 그런 다음에 막 공중에 뿌린 다음에 이거 집에 가서 하나씩 읽어와. 그러면은 그 PCR 머신 하나당 한 개씩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렬로 엄청 많이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많이 때려박으면. 이제 그런 다음에 어느 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이 아니고 한 100권쯤 바닥에 던져놓고 마구잘랐다고 하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성경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같은 문장이 여기서는 맨 뒤에 있고 여기서 맨 앞에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중심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프래그멘티드 리딩이고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하면 나중에 그 연결 잘못할 수도 있지 않냐 확률적으로 그 성경은 글자가 알파벳 26개나 되고 내용도 우리가 그 논센스 연결이랑 센스 연결이랑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보니 본래 책에 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지만 이제 DNA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점차 그 컴퓨터 통계를 믿게 되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휴먼 지놈 한번 해독하는데 2003년부터 2013년이나 2016년까지 걸렸는데요. 그 10여 년이 걸렸죠. 대충 10년이 걸렸죠. 근데 이제 NGS를 하게 되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비용도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 하는데 원래 1천억 원 원으로 하면 이상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가 20명이나 참여를 했고 아주 초대형 과제였죠. 근데 지금은 1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이거를 100달러 아니면 10만 원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게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작년에 발간된 백서 내용이고요. 이게 글씨가 꽤 힘겨리군요. 어쨌든 예, 천억 원 정도고요, 대충. 예, 지금 한 100만 원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은 그 중복이 되는 부분 찾아가지고 얘가 얘 다음에 오는 게 맞을 확률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뭐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해나가는 건데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컴퓨테이션 파워가 좋으면은 DNA 분자가 지금 모자란 게 아니니까 DNA 분자를 두 개면 틀릴 확률도 있는데 막 수천 개씩 되면 틀릴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계산만 좀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딩하는 방법이 그 미생물에서 발견한 그 유전자가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속도를 빨리 한 방법이 처음에는 진짜 히팅베드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90도씨 물하고 30도씨 물하고 비드를 그러니까 비스를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90도 물에 그 시험관을 담궈가지고 반응을 시킨 다음에 한 15분 지나면은 그 30도 물로 옮겨가지고 한 시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또 90도 물로 옮겼다가 뭐 이런 걸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사이클 두 배 불리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였는데 최근에 한 시간 정도까지 한 시간 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100만 배, 이렇게까지 불릴 수 있게 되긴 했었어요, 1세대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굉장히 가는 모세관이 그 90도하고 30도가 번갈아 나오는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관에 흘려주면은, 걔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작으니까 빠르게 온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짓을 했었는데, 그래도 효소가 작용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으면은, 그, 형광을 내는 예, 형광하고 형광 물질이 붙어 있는 DNA 분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DNA 분자가 중합이 되면은 그때 그 예를 들면 이제 ATGC 중에서 뭐 A는 빨간색, T는 초록색, 뭐 G는 녹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형광 물질이 A가 붙을 때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 뭐 G가 붙을 때 뭐 노란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DNA 분자를 처음에 이렇게 링커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읽을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이크로 칩 위에 그 붙을 부분인 거죠. 그래서 DNA가 마치 털이나 있는 것처럼 그 칩 위에 아주 촘촘하게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붙을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일정한 주기로 찍게 되면은 같은 점이 색깔이 뭐 녹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이러죠. 그러면 이제 이 서열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래그먼트의 서열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롱 프래그먼트가 되면은 되게 에러율이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A가 여러 번 반복되면은 빨간색이 이게 22번 나온 건지 23번 나온 건지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약하긴 한데 어차피 프래그먼트를 많이 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DTC라고 하는 산업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름 자체는 그 시퀀싱 말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이긴 한데 이게 23andMe에 있는 뭐 상품 설명 페이지에서 그냥 복사해 온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학교 갔을 때 호텔에서 그냥 TV 광고를 틀었다고 놀란 게 제일 먼저 나온 광고가 23andMe에 당신의 침만 뱉어서 보내면 바로 조상을 찾아드려요. 뭐 이런 광고가 그냥 TV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뉴스 보는 시간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9를 내면 이제 뭐 제일 베이직한 서비스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나 유전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 붙어서 뭐 맞춤형 뭐를 더 해주면 여기서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아까 그 지금 100달러 시대가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199달러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전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살을 깎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야 유니콘들은 지금 투자만 엄청 받고 수익은 그냥 계속 물망을 하면서 먹고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그릴 줄 알았으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유전적인 질환들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사람들 관심을 많이 끌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앵세스트리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30% 핀란디언이고 뭐 50% 아메리카 원주민이고 뭐 몇 프로 지펜이지고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주는데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좀 재미없게도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인은 그냥 99% 코리안이고 뭐 1% 이내에서 지펜이지나 차인지가 나와요. 그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는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들이 이민을 왔으니까 한 300년 전부터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예를 들면 그랜드 그랜드파더가 아마도 흑인이었던 것 같군요. 뭐 이런 거를 찾아줘요. 그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친척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 내가 그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하고 헤어져서 따로 별도로 입양이 됐었어요. 뭐 이런 등록을 해놓으면 서로 둘 다 이 검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서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감동 스토리 같은 걸로 이런 광고를 많이 했죠.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 미국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제가 아는 지 최근까지는 네거티브 규제였고요. 그러니까 특정 검사들은 하면 안 되는 검사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유전 질환 종류 중에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시를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만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12가지 항목, 46개 유전자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가 꽤 여러 개가 있고 수십 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잘 보이네요. 네, 15만 원 정도, 14만 9천 원을 내면은 베이직 검사를 해준다. 23andMe보다 조금 더 싸죠. 근데 범위가 더 좁고 그렇죠. 한국인들은 그 조상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데 다 코리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뭐
경주 김치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있겠지만 뭐 그런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족보는 어디서 사온 거였구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찾아지는 것들이 이게 전부인데요. 이게 46개 유전자 이게 항목들인데 글자가 안 보이시죠? 지금 보면 네.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걸 왜 15만원 내고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피부 색깔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BMI 몸무게 재보면 되죠. 당뇨 뭐 지금 혈당검사 해보면 되죠. 그래서 15만원 내고 하기엔 유인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장이 되게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많이 외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여러 가지 오남용 우려나 특히 우리나라는 채용 과정이나 뭐 그 승진 과정 이런 데서 워낙 갑질이 많으니까 보험회사들에 대한 신뢰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은 예를 들면 뭐 가남 확률이 높은데 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채용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유전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을 뭐 채용에 있었거나 뭐 차별할 수 없다는 이런 법에 위배가 되게 되잖아요. 헌법 자체에도 위배되는 거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모델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피부 관리, 피트니스,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탈모 유전자가 있으면은 탈모 샴푸 추천해주고 피부 노화 빨리 된다는 유전자 있으면은 뭐 그런 거 해주고 김이 많다고 그러면은 막 레이저 칫 그 김이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천해주고 이런 건데 사실 돈 내고 하면 결국 화장품 추천 받을 거면 그걸 뭐하러 하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본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면 건강이나 피부에 어차피 뭔가를 했을 것이고 관심이 없었으면은 아예 검사를 안 받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프리시즌 메디신이 진짜 뭐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기보다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행동을 바꾸는 거냐 뭐 이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금 바이패스는 있냐면요. 그, 지금 트위니스레임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면은 전장 유전자를 알려는 줘요. 근데 ATGC가 적혀있는 텍스트 파일 엄청나게 큰 걸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미가 좀 적은 건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방법이 있는 거죠. 그 펌메드 NCBI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 유전자와 승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유출, 단일 염기 돌연변이. 돌연변이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열을 넣으면 이게 무슨 유전자하고 당신은 어떤 타입이군요. 뭐 이런 거를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15만원 내고 의뢰를 하면 전장을 받은 다음에 그 제일 관심이 많은 질환 생각을 예를 들면 암이라고 하면은 간암하고 관련된 유전자를 그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위험이 많은 그룹인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어떤 글도 그 포털 같은 데 올라오고 있었냐면 자기가 그 서열을 받은 다음에 오이 맛을 쓰게 느끼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이 어떤 성분이 일부 사람들한테 1% 정도인 건데 이제 되게 쓰게 느껴져서 오이를 선천적으로 먹기가 싫어지는 부모님이 자기가 오이를 안 먹는 걸 반찬투정이라고 치부를 하고 쓰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오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마음 먹어가지고 처음으로 진짜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 부모님한테 이렇게 들려가지고 인생에 하늘 풀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데 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은 미국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 유전자가 발생 확률은 낮지만 존재하면 유방암 확률이 70%까지 뛰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있고 가족력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유방암이 안 생겼는데 유방 절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안젤리나 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타임지 표지 모델로 뭐 한번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야, 이거 얘기하면 불법인데. 한 20만 원 주시면 찾아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하면 불법입니다, 사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지놈은 그렇고, 프로테옴하고 트랜스크립톤도 뭐 얘기가 많지만 그냥 그거는 패스하고요. 그런 비슷한 게 RNA랑 단백질 단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특이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상업이나 뭐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유산균 요즘 광고할 때 그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비만도 안 생기고 뭐 치매도 안 오고 자폐증도 안 걸리고 아토피도 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티슈로 된 거를 먹으라고 광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2006년에 네이처 논문 하나가 나오면서 다 시작이 됐는데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 쥐한테 그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그러니까 그 장에 세균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세균 종의 구성을 조사해가지고 그 비교를 해보니까 비만이 있는 쥐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랑 비만이 없는 쥐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각기 달랐다. 그래서 이제 비만 쥐들을 먹는 걸 통제하고 그 안 비만 쥐들을 막 기름을 먹여가지고 비만을 만들었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비만형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는 많이 먹었거나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 세균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티슈 먹으면 돼. 이런 얘기로 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원리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도 바로 후속으로 네이처에서 밝히게 됐는데 그 브레인 겉 액시스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에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활동을 해서 내보내는 그 부산물들이 예를 들면 지방 같으면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시기를 하게 되면은 짧은 지방산 사슬들이 그 혈액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까지 가가지고 그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렐린 분비가 촉진되면은 우리가 그 저녁 굶은 다음에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막 2시까지는 퇴근할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그렐린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허겁지겁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 푸드 옵세션 같은 게 생기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세균이 조종을 한다는 거죠. 세균은 그러면 어째서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거냐면은 지방을 많이 먹고 지방을 분해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균들이나 다른 세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얘가 지방 먹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 풀 같은 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뇌한테 지방을 더 먹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그 뭐 김치 같은 거 먹고 김치 유산균 같은 게 많이 살고 있으면 걔는 계속 김치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산 사슬 가지고 가는 건 알겠는데 그 지방 말고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 진짜 분해된 섬유질이 피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세균이 실제로 피를 타고 뭐 뇌까지 가면 우리가 폐증 걸려가지고 응급실 가서 죽는 거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어떻게 하는 게 밝혀졌냐면은 마이크로베지클이나 뭐 나노베지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세균의 일부가 그러니까 세균의 유전 물질까지 포함한 몸의 일부가 이제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식작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진짜 소화액에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장벽으로 쪼개진 부스러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우리 세포막에 있는 세포막 단백질하고 인지질 같은 막을 뒤집어쓰고 나노 크기로 나와서 피 속에 떨어져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부서진 세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세균이 우리 몸한테 보내는 일종의 소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노 소포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택배물 소포 같은 그런 거거든요. 크기도 세균이 사람 크기라 그러면은 그 돌아다니는 나노 소포 크기는 진짜 딱 뭐 이 정도거나 작은 택배 박스 크기가 뭐 이런 거에 비교를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몸속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우리 몸의 인지질 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걔를 잡아서 검사하거나 배제하지 않게 되고 크기가 작으니까 또 검사를 안 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세균의 그 DNA, RNA, 단백질 이런 것들 일부가 우리 몸속에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소변이 엄청 깨끗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간 나온 소변은 완전 무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무균 상태인데 그게 신장의 엄청난 피트링돼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네. 그런 소변 안에서도 이제
아까 PCR 이런 방법으로 그 세균의 DNA를 증폭시켜가지고 그 세균이 있나 찾아봅시다. 이런 말 돌려보면은 세균이 있다고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그 장속에 어떤 세균들이 어떤 구성 비로 있었고, 얘는 슈도모나스 아우렐리인데 얘는 슈도모나스 뭐뭐뭐 다른 놈이야. 사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분류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소변에까지. 그래서 이제 소변을 검사해가지고 그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오타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우리 혈액에 내보내고 있는 택배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NGS 뭐 이런 거에서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은 게 어째서 그러냐면은 일단 양이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한 증폭 기술이 있지 않으면 소변에서 세균의 DNA를 거의 DNA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NGS가 워낙 증폭을 잘하고 빨리 하니까 그 세균 것까지도 증폭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S RNA라고 하는 거를 이걸 뭐 16이다 뭐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 세균은 리보솜은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 다 들어있는 물질인데 거기 들어있는 RNA가 그 우리 같은 진핵 생물은 예를 들면 종이에 책이 쓰여 있다고 하면 세균들은 파피루스에 쓰여 있는 격이라서 이제 성분이나 길이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세균인지 여부를 동정할 수가 있고 16S RNA가 또 세균마다 각기 달라가지고 일종의 지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6S RNA의 서열을 주형으로,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삼아가지고 DNA를 증폭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DNA만 대량으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를 처음에는 많이 했었고 나중에는 메타지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놈이면은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지놈 전체, 그러니까 종도 막 수천만 종이고 뭐 조속간 관계가 막다 들어있는 걔는 안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장 유전체를 메타지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전체를 다 시퀀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을 채취해 가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체를 다 복제를 하는 거다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노베지크는 특히 소변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피 뽑는 거나 대변 검사하는 것보다 소변 검사가 훨씬 쉽고 대량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발전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qPCR이라고 해서 퀀티테이티브 PCR인데 PCR을 하면서 그 세균 1과 2의 비가 뭐 1대 2였는지 이런 것까지는 잴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료를 받은 다음에 그 나노베지클만 분류를 해낸 다음에 이거를 NGS를 하고 qPCR을 돌리고 그러면은 그 세균을 이거 이제 계통 트리에 따라서 지금 클러스터링 해놓은 건데 뭐 이런 조직도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세균 조직도죠. 그래서 그게 그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 아니고 내가 20살 때 나온 소변에 있었던 이 구성하고 30살 때 나온 구성하고 보면서 그 사이에 내가 당뇨에 걸렸는데 그 어떤 세균이 줄어들고 어떤 세균이 늘어났다는 게 발견됐다. 그런 원인 결과 관계는 분명하지만 뭐 송이샘 치고 먹고 죽는 게 아니라면 그 줄어든 균을 많이 섭취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이런 것들이고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실제로 효과를 임상적으로 봐서 인정을 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에 생기는 과민성 질환, 뭐 크론 질환의 일부 서브타입들, 그다음에 심각한 아토피 중에서 그 면역글로불린 E에서 뭐 유도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듣기 거북하지만 대변이식이라는 방법으로 그 한국인 건강 대변 샘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브레스 대변을 생산을 하시면 그거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대장에 이식을 해줍니다, 환자들한테. 되게 좀 싫게 느껴지긴 하지만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적혀 있었는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특정 균을 예를 들면 뭐 유산균이 좋다더라.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실컷 먹어봤자 식이를 섬유질을 많이 안 넣어주면 얘가 경쟁에서 져서 어차피 균총이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유산균이 경쟁에서 이길 만한 음식이나 식재료를 넣어준다. 뭐 이런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페이지에 있던 내용이 그 제가 포항에 있을 때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박사과정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하시던, 연구하시던 내용이 그냥 선구자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은 그 유산균 보충제나 그런 걸 드시지 않아요. 안 먹고 유산균이 실제로 많이 증식을 하려면은 유제품하고 섬유질이 많아야 된다면서 유제품하고 섬유질을 먹으면 된다고 그냥 우유 먹고 김치 먹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김치도 필요 없고 그냥 상추 먹어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유산균 보존제를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런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는 유산균 보존제 먹고 효과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싸우더라고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고요. 사실 좀 안타까웠던 건 제가 그 학회에 나노소포 학회에 문답 있는 동안에는 그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유산균 보존제를 여러모로 개발해서 시험을 했고 피부에 어플라이하는 것들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효과 보는 사람들은 100명을 실험하면 꼭한 대수 명씩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절하고 막그 선물 드리려고 난리가 나는데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효한 효과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고 나는 어쩌면 효과 볼지도 모르고 유산균 보존제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러면 먹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뜬금없이 작년에 되게 포털을 많이 나왔는데, 왜냐면 무슨 명문대인데 뭐 스카이 중에 어디겠죠? 뭐 거기에서 그 입시 면접인지 논술인지에서 유전자 가위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선행학습 한다고 찾아봐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고, 뭐 과학동화나 뭐 이런 데서도 엄청 다뤘죠. 유전자 가위라는 이러면서.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크리스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유전자를 뭐 에디트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유전자가 이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유전자 가위가 이것도 앞세대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점 뭐냐면은 그 새로운 종류의 RNA를 이용하는 가위를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싸고 이것도 빠르게 쉽게 모든 제품에 다 넣어서 자를 수 있고요. 특히 유전자를 편집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위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건 없지만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딱한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에 가가지고 키를 작게 만드는 돌연변이 부분에 가서 걔를 키를 크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그렇게 에디스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디버깅을 하고 싶은 거죠. 위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기존 거는 특정 위치를 찾아가게 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했던 반면에 이거는 그냥 이런 서열인데요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가위를 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택배원이 알아서 무슨 마을에 김서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주소, 들어오는 주소만 적어주면 되거나 휴대폰 주소만 있으면 된다,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크기의 이제 가이드 RNA가 있고 이제 이게 해당하는 캐스9이라고 하는 효소에 붙어가지고 몸에 들어간 다음에 DNA에 그 이거랑 딱 결합이 되는 짝이 맞는 부위를 찾게 되면은 캐스9이랑 같이 들러붙게 되고요. 그러면 캐스9이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도 캐스9에 우리가 미리 어떤 DNA를 붙여놨다고 하면은 그 합성해놓은 DNA를 거기다가 넣고 이거를 그 이제 다시 아물어주고 그러고 가요.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겨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셀 사이클을 조정하는 부위가 고장이 나서 걔가 이제 세포 자살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한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 이제 더 이상 무한 증식 하지 마. 뭐 이런 거를 에디트를 해주면 암이 치료가 될수 있겠죠. 암 부위에만 이걸 넣어주면. 이제 그런 식의 그 공성과 같은 치료가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게 유전자 가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이식 거부 반응을 억제하려고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니가 예를 들면 그 이식을 받으셔야 돼가지고 타입을 검사를 해봤는데 면 타입이 안 맞고 근데 공유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 면역 세포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제거 세포를 뗀 다음에 미리 그 부분을 엄마 거랑 맞게 에디트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주면 면역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도 되겠죠. 제가 알더라도 돼지 장기에서는 사람하고 컴패터블 하지 않은 부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에디트를 할수 있다 그러면은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이제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확실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작물이나 가축의 형태를 기량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 다리 네개 달린 닭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개념적으로.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토마토가 그 성숙, 그 과일의 성숙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그 따놓으면 물러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 분비 안 되게 하면 토마토가 한 달 동안 단단하고 싱싱한 상태로 유지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데 쓸 수가 있죠. 의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본래 유전자 가위는 천연 유전자 가위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몸 안에서 본래 유전자 에디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래 하고 있는 거는 뭐 잘못 복사된 데가 있는데, 아니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DNA가 그 끼어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찾아내가지고 그 없애는 게 본래 에디팅이고, 제한 요소라고 불러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특정 그 부위만 딱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걸 찾아내가지고 색출해서 없애는 제한 요소라 그러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이적인 위치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징크핑거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진짜 그 아연 이온이 하나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게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개를 조합하면은 잘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그 단백질이 접혔을 때 특정 DNA 염기서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딱 붙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원하는 부위 에디팅이 가능해졌고, 근데 이제 이거 디자인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2세대 같은 경우는 그 예, 탈렌이라고 불렀던 건데, 이거는 이제 RNA를 이용하는, 이것도 단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 좀 더 벌스타일한 단백질이었다는 뭐 그런 정도 차이고, 3세대가 이제 아예 그러지 말고 짧은 RNA를 이용하자, RNA에 그냥 써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이 3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하다가 발견됐냐면은 유산균의 항바이러스 면역 기전을 연구하다가 다니스코라고 우리가 그 유산균 보충제를 사먹으면은 다니스코 유산균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유산균 생산 많이 하는 업체고, 뭐 실제로 요구르트 같은 것도 만듭니다. 치즈라던가. 거기 연구원들이 그 위장에 들어가면은, 뭐, 위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 장에서도 어쨌든, 유산균을 싣고 먹었는데, 박테리오파지한테 죽는 놈들이 있고, 박테리오파지한테 안 죽는 놈들이 있었는데, 박테리오파지에 안 죽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찾다가, 박테리오파지를, 그, 이제, 배제하는 방법이 유산균이, 그, 캐스9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 박테리오파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뭐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러면 유산균만 연구할 일이 아니고 그냥 모든 세포에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범용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제품의 세계적인 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싸게 된다 뭐 이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로직스는 그 사실 주식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에피스도 있고 뭐 그렇죠. 에피스는 그냥 바이오 시밀러의 연구 조직 같은 거고, 어쨌든 이게 그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되게 주가가 막 폭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바이오고 뭐 시밀러라니 뭐랑 시밀러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물학적 제재라고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 약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스피린이라고 하면은 아스피린의 화학적 구성을 알고 있어서 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백질이나 폴리클론 항체, 그러니까 항체 중에서 어떤 순수한 한 종류만 있는 항체, 뭐 이런 것들이나 효소 자체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를 옛날에는 단백질 의약품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생물학적 제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생산의 화학적 합성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포나 뭐 생물이 직접 생산을 해야만 되는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생물학적 제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시그널을 적용을 하는데, 그 레미케이드가 너무 비싼데, 그
그거의 그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를 우리나라의 모 벤처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10배 가까이 뛰었죠. 셀트리온인가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 이런 그 항체의약품 같은 거를 복제약을 만들려고 하면 화학적으로는 쉬운데 그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이 될 수는 없고 시밀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하다고밖에 말을 못해요. 단백질 어떻게 접힐지는 그대로 세포암이라서. 그래서 이제 작용이 사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완전히 화학적으로 똑같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그 생물학적 제재의 복제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시그널링 개입한다는 얘기는 TNF-알파라는 걸 억제하는데 TNF는 뭐냐면은 기억을 못하는데 암세포를 찾아내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를 촉진하는 게 TNF-알파예요. 여기 이걸 바꾸라고 들고 온 게 아니라 면역 비전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 중에 어느 한 군데 있는 허브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 알다시피 그럼 암에 대해서 우리 몸이 디펜스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왜 억제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걔가 좀 미쳐나게 뛰어가지고 암이 아닌데도 온갖 세포를 죽이고 다니고 이제 과민성 면역 반응의 원인이 되는데 그게 그 대장에서 나타나는 크론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억제하는 기전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하고 시험관염하고 뭐 류마티스, 크론병 이런데 지금 그 인정을 받고 시판되는 약들이 있고요. 이런 병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화학적 합성약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 그러니까 노답이었던 것들, 시험관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항바이러스제가 아무것도 듣지 않는 병이거든요, 거의. 그냥 바이러스가 없어진 다음에 시험관염은 계속 몸이 그 경보를 울린 채로 으악 이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여서 뭐 면역 과정에 개입을 하려면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필요한 거죠. 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생산하는 공정이 생물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항체 같은 경우는 초셀이라고 부르는 CHO셀이라는 세포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차이니즈 햄스터 오리지네이티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중국 햄스터가 뭐 중국이라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친구한테서 나온 어떤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크한 세포 라인이 있는데 걔네가 무한증식을 하지만 암은 아니고 계속 뭔가 우리가 정보를 넣어주는 대로 그거를 잘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항온 챔버에다가 이렇게 배양액을 넣어가지고 배양을 해주면 위에 배양액에다가 우리가 생산해달라고 부탁한 항체를 열심히 만들어서 분비를 해주고요, 그 세포가. 그러면은 이 액을 받아가지고 그 새 액을 넣어주면서 받은 액 중에 노폐물 버리고 뭐 이런 다음에 항체 동정해가지고 약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노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바이오로직스고요. 어떻게 하면 특정 단백질을 많이 순수하게 생산할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는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줄기세포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일단 종류가 워낙 이제 한 가지 이슈 될 때마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종류 빼어서 시험까지 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사히 불쌍해서 사실 뭐 나중에 10년 지나면은 그 이거 다 잊어버리라고 그럴 거예요. 네,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배아줄기세포, 중간줄기세포, 지방유래, 신경줄기세포, 유도만능 많이 나오는데 특기가 말한 게 유도만능이고요. 이제 iPS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몇몇 연구자들이 몰락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이거는 뭐냐면은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가유래줄기세포는 중간엽에서 나왔으면 어쨌든 중간엽 세포, 그러니까 우리는 내벽, 중벽, 외벽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세포들이 발생 단계에서 있는데 그 중간엽은 만드는 게 근육하고 뭐 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유리한 건 그런 것만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외벽 조직인 신경이나 뭐 다른 내벽 조직 같은 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iPS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맨날 막 수백 개씩 버려진 수백 개씩 버려진 셀인데 체세포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특정한 처리를 하면은 역분열을 해가지고 맞는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뭐 되면 좋겠지만 되게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되게 한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게 그 야마나카 시냐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 부정으로 얼룩진 세상인데 최근에 일본의 그 30대 여성 과학자가 그냥 약산을 치기만 해도 체세포를 이동하는 줄기세포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걸 접하고 바로 한 일이 레몬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치면 그 레몬 물에다가 아니면 식초 물에다가 목욕만 하면 뭐 세 사람 돼서 나오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것이었다 보니 한 몇 개월 반짝 한 다음에 야 아무도 재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지를 조작하고 황석이 했던 것처럼 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이었고 뭐 옛날에 찍었던 다른 세포 사진을 그대로 그 우리 인공지능할 때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들 있죠. 그런 거 몇 가지 넣어서 좀 변형한 사진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뭐 전락을 하게 됐죠. 과학계 발을 붙이게 되고 그전에는 이제 배아줄기 세포 가지고 황석이라던가 또 볼 수 있다시피 이 분야가 뭔가 기통찬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럴 게 아니라 뭐가 되면 좋겠는지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신의 손이어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일거에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분야가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분야다 보니까는 돈도 엄청 물려있고 펀드 따기도 좋고 어디 교수 되기도 쉽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연구 부정의 유혹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르가노이드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왔죠. 오르가노이드는 오르간은 아니고 그거보다 좀 작은 친구다. 막 이런 건데 사실 미니 장기라고 하면 우리가 미니 신장이라고 하면 신장 기능을 다 하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뭐 새끼손톱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신장에 들어있는 세포하고 그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세포 덩어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보다는 조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도인데 이거는 그 인슐린 분비를 하는 세포들을 그 가지고 있는 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식까지 해서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디벨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주로 문제가 그 또 3D 프린팅하고도 다 있는데 뭐냐면은 그 바로 심을 수 있는 장기를 만들려면 작은 장기밖에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혈관이 미리 다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도 미리 다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 산소가 없어서 괴사하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부품을 좀 받아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기를 만드는데 혈관은 다 깔아놓고 이제부터 장기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혈관이 곧 장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혈관 먼저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상대로 도로를 먼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실을 건설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 만드는 것부터가 지금 그 바이오 프린팅에서는 되게 어렵고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얘기 들은 지는 또 이것도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진보가 맨날 좀 비슷하죠. 뭐 혈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귀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귀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귀는 연골이 많고 연골세포는 그 피가 즉각 공급이 안 돼도 좀 더 잘 버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그 승인된 게 이게 아마 발 거예요. 우리나라 아닌 것들도 지금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상용화된 치료제까지 가는 과정이 그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신약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기도 하죠. 여기 지금 투자된 돈이나 뭐 이런 규모가 엄청난데 그래서 이제 뭐 동종 제대혈이나 제대혈이 미리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자가 골수 유래거나 뭐 자가 지방 유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그 좀 믿을 수 없는 피부과나 이런 데서 그 자가 유래 줄기 세포를 아니 지방 세포를 가져다가 뭐 젊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통 늙어 보이는 이유가 볼이나 눈밑이 꺼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나 배에서 줄기 지방 세포를 뗀 다음에 그거를 잘 부숴가지고 그 살아있게 만드는 상태에서 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지방 이식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인데 혈관도 빨리 생기고 네, 뭐 증거는 되게 빈약하고 그냥 기분이 그런 기분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그런 거 돈 내고 안 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GMP 같은 경우는 우리가 GMP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GMP 시설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관련해서 근데 이제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고요. GLP는 LA Lab이거든요. Laboratory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받은 독성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실험 항목들을 그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실험실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어요. 18개던가 30몇개던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산업보건안전연구원 뭐 이런 곳인데 여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사기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피 독성이 뭐 아급성이나 급성 독성이 없다는 걸 인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흑독성이네요. 뭐. 예, 뭐 여기에 있는 항목만 의뢰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본래 정상적이라면 다른 여기에 이건 취소되는 항목이면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너네는 시사비는 위한 것 같아. 내가 취소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인증서를 내걸고 있는 어떤 화장품이나 장난감이나 뭐 의료기기가 있다 그러면 되게 사기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진짜 독성 시험을 제대로 받은 게 맞나 알고 싶으면은 그냥 일반 소비용품으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키워드는 전기용동인데 사실 전기용동은 들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갖고 왔냐면은 들을 가능성이 높은 말은 젤 달린다 아니면 밴드가 안 떠서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하려고 전기용동을 갖고 온 건데 그 DNA, RNA 단백질을 분류하고 선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무슨 세포 주에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다가 약을 줬는데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DNA도 분류하고 단백질도 분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바이올로지 랩에서는 거의 이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생물 전공을 했으면 대부분 대학원생들은 이것과 관련된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잘 생활처럼 잘 안 되고 그 손발 노가다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 DNA 예시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가루스 젤 있죠. 우리 그냥 한천 농도가 다양한데 그거에다가 그 전기를 걸어놓고 위에 DNA가 그 염료로 마킹된 DNA를 올려주고요. 전기를 걸면은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면은 걔네가 그 염료 때문에 이제 반대쪽 극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근데 아가루스가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을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길이가 길면 느리게 지나가고 짧으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분류하는 체가 되는 셈이고 결국 길이별로 쭉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넣을 때 뭐를 같이 넣냐면은 그 이건데 그 룰러라고도 부르고요. 그 마커 세트가 있어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100짜리, 20짜리 뭐 이런 길이의 DNA가 일정한 개수로 들어있는 시험관이 있거든요. 그거 사와가지고 이제 0번 열에 그 자 걸고 1번 열에 샘플 1번, 2번 열에 샘플 2번 이렇게 넣고 달리면은 이제 이거 달린다고 하는 거죠. 그 몇 번 자랑 길이가 비슷한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아 320짜리 밴드가 뜨는 걸 보니까 이제 320짜리 밴드는 이 효소를 넣었을 때 아까 제한 효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유전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유의 밴드니까 어떤 유전자가 검출된다고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가 뜨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 분명히 어떤 밴드가 떠야 되는데 그 밴드가 안 뜨거나 아니면 스키드 마크같이 쭉 찍힌 자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밴드가 왜 안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대학원생의 괴로움은 대부분 밴드가 안 나오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밴드가 안 떠서 졸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DNA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파란색 염료를 우리가 단백질에 하기도 하지만 그 자외선을 비추면은 빛이 나는 그런 다이를 붙여가지고 그 암실에서 달린 젤을 꺼내가지고 밑에 감광지를 놓고 자외선 등을 켜주면은
담광지에 그 이 미가 찍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화해가지고 그 자기 연구 노트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피규어 원이 되고 문 하나가 되고 막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DNA를 밴드 뜬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염료를 떼내면 다시 그거 가지고 다른 DNA를 합성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란색 블루다이 걸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 그룹에 단백질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꺼내가지고 질량 분석기를 돌리거나 뭐 여러가지 다른 후속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부 때 연구 교환으로 갔던 이제 일본의 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줘가지고 그 월급을 50만원씩 받으면서 했던 일이 대학원생들 이거 그 밴드 뜰 때까지 달리고 감광하는 거 뭐 이거를 이제 알바 비슷하게 뭔지는 모르면서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특정 난초의 뿌리와 곰팡이 기생관계를 연구하는 랩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난초에 붙어있는 곰팡이를 그 필드에 나가서 채취를 해오면 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DNA 아닌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DNA 염색을 해가지고 달려와서 밴드가 이렇게 떴습니다 하고 일단 얹어주면은 그거 건당 얼마씩 알바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그냥 힘들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뭐 그냥 쭉 말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결국 넘기고 말았는데 죄송하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그 하시다 보면은 분야별로 워낙 그 분야만에 있는 전공 용어가 많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새로 나올 텐데 그냥 그럴 때는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 자리에서 그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디선가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밴드가 안 뜰 때 무슨 뭐 멸균유 네. 이런 거 쓰면 잘 된다고 네. 하는데 이 우유가 들어간 부분이 아 그거는 실제 그 뭐냐 학부 실험 과목 배울 때 그 정식 프로토콜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스킨 밀크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특정 종류의 연구용 멸균우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탈취우유죠 네, 탈취우유를 써야 되는 연구용 탈취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그 SNS 페이지 할 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종이에 단백질이 붙게 만들려면은 그 외에 다른 부위를 다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아주는 방법으로 그냥 불특정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불특정 단백질 이렇게 한번 쫙 깔아놓는 건데 그거 할 때 스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그 왜 들고 안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미신이 많은 편이죠. 컴퓨터 쓰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욕하고 왔더니 떴다던지 일요일에 하면 꼭 뜨기 때문에 실험 일요일로 잔다든지 그리고 일본인 같은 경우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겠지만 이제 뭐 귀신우하고 막 불쌍하고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세계의 여러 가지 신상을 다 모아와가지고 그 실험실 눈앞에 막 붙이고 앉히고 막 그래놨어요.